오케이. 해리 시의 7 이랬고요. 문장 카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떻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서 듣고 있던 사람이 뭐 나도 어떻다, 나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문장, 이 대화네요. 난 배가 고파. I'm hungry. I'm hungry. 그랬더니 옆에 듣고 있던 사람이 I'm hungry too. I'm hungry too. 그럼 둘이 손잡고 떡볶이 사 먹으러 가면 되겠네요. 맞습니까? 난 피곤해. I'm tired. I'm tired. 그랬더니 옆에 듣고 있던 사람이 I'm tired too. I'm tired too. 그럼 둘이 손잡고 좀 쉬러 가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I'm sleepy. I'm sleepy. 넌 어때? 저 지금 잠들었습니다. 듣고 다시 풀. 오케이. 자, 이거 중요한 표현입니다. How about you? How about you? 넌 어떻니? How about you? How about you? 그러니까 난 졸려. I'm sleepy. 넌 어떻니? How about you? 빨리 하면 How about you? How about you? 오케이. 그랬더니 I'm not sleepy. I'm not sleepy. 자, 그래서 I'm hungry의 뜻은 나는 배고프다 이런 뜻이죠? 오케이. 그러면 I'm은 뭐의 줄임말이고 I am의 줄임말이고 hungry의 뜻은 뭐라고? 그렇죠. 배고픈. 무슨 시예요? 어떤 사람, 어떤 사람, 배고픈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죠? 어떤 시죠? 어떤 시 앞에 뭐가 있네요? 어떤 시 앞에 뭐 있으면 합쳐서 뭐가 된다? 그렇죠. 어떻다라는 뜻이고 여기서는 어떻다, 배고픈이 있으니까 배고프다라는 무슨 시로 바뀐다. 하다시로 바뀌죠. 그러니까 이게 문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마 우리 나 배가 고프다. 듣고 있던 사람이 자기도 배가 고프니까 뭐라 그래요? I'm hungry too. too의 뜻은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나도 마찬가지로 배가 고파라고 같은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tired의 뜻은 피곤한. 또 무슨 시야? 또 어떤 시죠? 어떤 사람, 피곤한 사람. 어떤 시 앞에 또 비동사 넣으니까 이렇게 합쳐서 뭐가 됐어요? 피곤하다라는 하다시로 바뀌는 거죠. 만약에 난 피곤하지 않다 하면 뭐였어요? 난 피곤하지 않다. don't 쓸 필요 없죠. don't는 하다시가 있을 때 아니라고 얘기할 때 don't 쓰는 겁니다. 나는 피곤하지 않다는 뭐예요? I'm not tired. I'm tired. I'm not tired. 됐습니까? 그랬더니 듣고 있던 사람도 피곤하니까 뭐라 그래요? I'm tired too. 오케이. 그 다음에 난 졸린다. 좀 sleepy의 뜻은 또 뭐겠어요? 졸린이라는 또 어떤 시죠? 됐습니까? 어떤 시 앞에 비동사 있으니까 합쳐서 졸린다가 있죠? 다른 페이지에도 틀린 것도 쭉 훑어보고 찾아서 고쳐보세요. 다른 페이지 다 봤어요? 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세요. How about you의 뜻은? 너는 어떻니? 이런 뜻이죠. How의 뜻이? 예, 어떤? 이란 뜻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면 너는 어떻니? 란 말은 뭐하고 똑같은 뜻이냐? I'm sleepy. Are you sleepy? 이렇게 해도 돼요. 난 졸린데 넌 졸리니? 난 말하고 넌 어떻니? 하고 똑같은 뜻으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이거를 I'm sleepy. How about you? 대신에 뭐라고 해야 된다?
I'm sleepy. Are you sleepy? I'm sleepy도 넣어줘야죠. Okay. 나는 졸린데 넌 어떻니? I'm sleepy. How about you? 난 졸린데 넌 졸리니? I'm sleepy. Are you sleepy? 그랬더니 안 졸리니까 뭐라 그래요? I'm not sleepy 라고 얘기하죠. 오케이. 단어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배고픈 hungry 쓰는 방법은 넘버 헝그레가 아니고요. 헝그레가 아니고 헝그리죠. 헝그레 아니에요. 헝그리. Hungry. 오케이. 나 배고파. 우리 피자 좀 먹자. King. 나 배고프다. 우리 피자 좀 먹자. Okay, I'm hungry. Let's eat some pizza. Okay, 그 다음에 아픈 sick 쓰는 방법은 Okay, 왜 선생님한테 물어요 자꾸? Okay? Sick. 오케이, 어떤 시구요? 마찬가지. 나의 누이는 독감 때문에 아프다. My 맞든 틀리든 읽으세요. Rich with a bad cold. With a bad cold. My sister is sick. With a bad cold. Hey. Sick. 다음 계속해서 마찬가지로 to 너무란 뜻도 있고 마찬가지로 또한 역시란 뜻도 있고 to. To. 오케이. 그 아이는 똑똑하고 그리고 그의 형도 마찬가지다. 맞든 틀리든 읽어보세요. 예문. The Smart. Brother. Okay, the kid is smart and his brother is too. Okay, 아니다. 난 졸리지 않다. I'm not sleepy. 난 아프지 않다. I'm not sick. 난 피곤하지 않다. I'm not tired. Not. 아니요. 그는 못생기지 않았어요. Sir, 이건 틀린 거예요? 잘 쳐다보세요. 뭐 틀린 거예요? Ugly. No, he is not ugly. Okay, 다음에 피곤한 tired 어떻게 쓰죠? I'm 여기에서 가야 돼요. 뭔가 다 고쳤어? 네. 또 틀린 거 있으면 따끔이라고 했어. R. 가도 돼요? 네. Tired. Tired.
오케이. 그녀는 긴 여행 후에 피곤함을 느꼈다. 어떤 틀리는? 그렇지. 더를 왜 모르실까? 아까도 묻고 더. 트립. She felt tired after the long trip. 더는 자꾸 빼먹네요. Hey. 난 졸려. 너는 어때? 할 때 나왔죠. 그래서 그 속에 있었던 너 뭐는 어떻니? 너는 어떻니? 할 때 나왔죠? 저번에 할 때도 틀렸는데 또 모르면 어떡해요? How about? 넌 어때? 너는 어때? 난 졸려. 너는 어때? 할 때 나왔잖아요. 난 졸린다. I'm sleepy. 넌 어때? 'm sleepy. How about you? 넌 어때? How about you? 전번에 몰랐던 거 계속해서 물으면 어떡해요? 전번에 몰랐던 거 알아야지. 어떻게 써요? 전번에도 쓰기 틀렸는데 이번에 또 모르면 어떡해요? 어, how about 어제 숙제 왜 안 해오니 해리? 어제 숙제 해와라. 오늘 있을 거야. 됐습니까? 선생님, 저 선생님한테 LP 쓰기 있잖아요. 예. 한 장만 주시면. 잃어버렸습니까? 목마른. Thirsty. 쓰는 방법은 I가 or third. 그 다음 S 또 이래. Hungry 할 때도 이래. Hungry 아니고 Thirsty 아니고 Thirsty 아니고 Thirsty. Thirsty. Hey, 우리는 배가 고프고 목이 말랐어요. We were. 졸리는 sleepy. 쓰는 방법은 그쵸? sleepy. 오케이. 그녀는 그녀는 졸린 기분이 들었습니다. 점심 먹고 나서. She felt sleepy after mm-hmm.
lunch. She felt sleepy after lunch. Ooh, 연습 좀 했는데 준호. 연습 좀 했는데. Sleepy. 진작 좀 이렇게 하지.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시험 치고 패드하고 지금.